같은 직장이 부산에 있다고 하면은 저는 부산에 살겠습니다. 또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그렇게 떠나기는 싫습니다. 네. 부산 떠날 생각은 없어가지고 부산이 저는 살기가 편한 것 같아서. 여러분, 탈부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지만 탈부산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탈출하는 현상을 빗대어 말하는 표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부산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취업준비생의 신분이고 부산에는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반반. 뭐 전문 계열이 아닌 애들은 아직 부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지난해만 무려 7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나고 자란 부산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핵심 인구로 분류되는 부산의 시민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저는 원래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그 두 번째 직장을 부산에서 찾고 싶었는데 직원 복지가 좋고 그리고 급여가 기존 직장보다 더 높은 곳을 찾았는데 일단 부산은 회사 자체가 별로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급여가 현저하게 낮고 실제로 탈부산과 관련된 본지 기사가 보도된 뒤 이를 공감하는 부산 시민들의 수천 개의 댓글이 암담한 현실을 반증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부재가 지목됐습니다. 국세청이 2017년 공개한 국세통계 연보를 살펴보니 평균 급여액이 4천만 원대를 웃도는 일선 서울과 비교했을 때 부산은 3천 초반대로 전국 16개 도시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부산을 베이스로 한 탄탄한 업체가 적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채에 몰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탈부산의 현상 자체보다는 탈부산 현상으로 만들어진 미래 부산을 생각해보면 지금 문제가 더욱 와닿으실 텐데요. 청년들은 지역을 이끌어갈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년 이탈 현상이 계속되면 도시는 힘을 잃겠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엉켜 부산은 인구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통계청은 향후 30년간 부산 인구 감소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은 가장 늙은 도시로 전락함과 동시에 소멸을 하게 되겠죠. 이쯤 되면 이경이 될 동안 부산시는 지켜만 보고 있었냐 궁금들 하시죠? 부산시는 청년과 관련한 106개 사업에 무려 4,921억 원을 투입해 떠나는 청년들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뭐 탈부산 정책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해준 건 감사하나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잡을 수 있을 만한가라는 물음에는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동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애정을 많이 가졌고 계속 살아왔던 곳이 부산이라서 편하기도 하고 그래 나가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생 나고 자란 도시니까 제가 익숙한 도시, 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도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